요즘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골대녀의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룡 감독의 경남FC 감독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꽤 높은 확률로? 아니죠. 거의 확정적으로 이현룡 감독은 다음 시즌에 골대녀에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황선홍 감독이 골대녀 감독을 하다가 현직 감독으로 부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용수 감독도 그랬고, 이현룡 감독이 세 번째 케이스로 그렇게 스카웃이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최성룡 감독도 알게 모르게 나머지 이 골대녀 출신의 감독들이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 하는데 프로 감독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꽤 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골대녀가 어느 순간 이 프로 감독의 등용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값만으로도 언젠가는 다 어디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감독님이시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이게 검증 아닌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골대녀에서 이현룡 감독을 응원했던 분들이라면 좀 아쉬운 마음이 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골대녀의 감독 자리가 공석 되네요.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일단은 보내야 되는 이현룡 감독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골대녀에 합류할 때는 캐릭터가 무거웠거든요. 이게 센 캐릭터이기도 하고 워낙 또 현역 때 까칠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대면대는 또 을룡타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코 부드러운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다 납득이 되는 결과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이 골대녀 세계관에서는 인정받는 감독 명장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되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방송에 대한 여유도 찾으면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절정에 올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대녀의 어떤 그런 치열함을 갖고 진짜 프로 세계로 올라가서 치열한 전쟁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 골대녀에서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 골대녀 세계관의 이 경험들이 괜히 이 감독들한테 러브콜이 와가지고 스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례로 최강야구에서 보면 독립리그에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최강야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면서 드래프트에서 정식으로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에서도 1군으로 올라가가지고 주전으로 자리 잡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한화이글스의 황영목 선수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현룡 감독은 보내드리고 공석이 되는 부분의 한 자리에 어떤 감독이 와야 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리공. 벌써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경력직에서 찾아볼게요. 왜 구관이 그래도 명관이라고 한번 해봤던 감독들이 와서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고 부과되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 경력직 감독들에서 순위를 보면은 이천수가 가장 탐나긴 하거든요. 리춘수라는 이름으로 축구 관련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리춘수 자체는 하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언제 와도 환영이죠. 근데 제가 어림잡아 짐작했을 때는 리춘수는 아무래도 제작진과의 어떤 좀 트러블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껄끄러운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하찰 이유가 없었거든요. 불나방 팀의 감독을 하면서 뭔가 잘 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 시즌에 굳이 하찰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이 리춘수의 복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현영민 감독이 참 탐나긴 하거든요. 예전에 아나콘다를 이제 초임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승리를 못하는 감독으로 이미지가 굳혀지면서 아나콘다와 함께 이미지가 붙여진 감독이기는 한데 올스타전 할 때 잠깐 게스트로 와가지고 플레이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방송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오바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4차원 캐릭터 같이 보여주면서 특히 골 세레머니 같은 거 보여줄 때 골대 잡아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이러잖아요. 우통 까고. 그래서 아 이분이 다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영민 감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대세. 종대세는 사실 골대녀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캐릭터죠. 캐릭터가 점점 이제 더 극강해지고 있어요.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린데 거칠어. 승부욕이 엄청나요. 이런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치더라도 엄청난 승부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송에 대한 경험들도 쌓이고 골대녀에 대한 이전 경험들도 있으니까 돌아온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정말 감독다운
모습으로 팀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정대세 감독이 하나 걸리는 거는 이 다른 감독들과의 융화되는 부분에서의 약간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통 한국에서 축구를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선후배 관계에서도 약간 어색함이 있을 거고, 뭐 여기 감독들과 융화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뉴페이스를 또 집어넣기는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번 시즌에 박주호랑 이근호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또 뉴페이스를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한 이 경력직의 새 감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제가 뭔가 확률이 있겠다 싶은 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최근에 이분들의 근황도 그렇고 뭔가 과거 골대녀와의 인연도 그렇고 이 두 분이 강력한 후보군에 있지 않을까 수리공 생각했던 사람이 이 김영광이랑 이훈재예요. 둘 다 골키퍼 출신인데 김영광 같은 경우는 요즘 피해게임3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뭔가 방송 쪽으로 뜻을 두고 조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시초가 저는 이 골대녀에서 코칭 때였던 순간들의 모습들을 발판으로 여타 다른 방송에서도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닐까. 골대녀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 김영광이 와서 감독을 맡을 수도 있겠다. 근데 코칭 역할에는 어울리는데 한 팀의 감독을 맡아서 팀을 이끈다? 라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언젠가 와가지고 그 특별 레슨을 해줬던 이훈재. 이훈재 같은 경우는 2002년 그 멤버 중에서도 유독 방송 쪽으로 두문분출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지만 그거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런 측면에서 되게 오래간만에 그래도 방송에 얼굴을 내비쳤던 순간이 골대녀에서 특별 게스트로 와가지고 몇 번 얼굴을 내비쳤던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골대녀의 감독직만큼 더 적절한 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훈재가 이제 한 팀의 감독을 맡게 되면 또 김병지 감독과의 이 골키퍼 라이벌 대결 구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감독들을 추가적으로 좀 뉴페이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 너무 가능성을 열어두면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2002년 때 월드컵 멤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 중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만약에 골대녀 감독으로 온다면 뭐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리공 홍명보가 있겠죠. 홍명보가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놓고 골대녀의 감독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두 인물이 저는 박지성이랑 안정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정환은 사실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들이 너무 강하고 골대녀 감독을 맡기에는 그 나머지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재밌겠죠. 안정환은 그냥 방송인으로서도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림은 너무 재밌겠지만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박지성인데 사실 박지성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성이 꽤 낮아 보이죠. 언젠가 그 특별 게스트로 와가지고 일일 해설해주고 했던 그런 인연은 있지만 또 한 팀을 맡아서 감독으로 하기에는 자신의 네임밸류에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딱히 저는 뭐 박지성이 감독직 하는 게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그냥 되게 크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막 정대세, 이천수, 현영민 이런 감독들은 재미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게 있는데 막상 박지성이 팀 맡아가지고 감독한다고 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하긴 하겠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는 세 선수는 요 정도일 것 같고, 그래도 그 다음급으로 뭔가 이슈가 되면서 화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김남일 정도, 송종국이 있는데 아 송종국은 사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돌이도 있는데 차돌이 역시도 없어요. 이제 김남일, 송종국, 차돌 에서 이제 설기현 정도까지인데 그 다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라인이 딱히 이 4명 정도의 캐릭터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뭐 화제성은 있겠지만 막상 팀 만든다고 해도 빅재미가 막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정환, 이민성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뭐 최태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유상철님도 계시죠. 만약에 생존에 계셨다면 유상철님도 정말 그 올드 클래식 라인의 이 감독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꽤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려봤을 때 이제 없어요. 나올 사람들 다 나왔고 키퍼로 뭐 최연성도 있긴 있었는데 인지도가 사실은 다른 네임드들에 비해서 많이 딸려서, 그렇게 하면 진짜 2002년 태극전사 모든 감독들 한번 다 훑어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탐나는 인물은 저는 이 현영민 감독과 이훈재 감독
두 감독을 만약에 제가 어떤 자격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면 추천하고 싶네요. 사실은 요즘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현룡 감독에 대한 소식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오늘 또 문탁이 형에 대한 뉴스도 뜬 것 같은데 아직 정식으로 기사에 뜬 거는 없어서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타이밍인 것 같아서 마침 또 오늘 발라드림의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오늘 방송에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공식적으로 문탁이 형의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이 골대녀 안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나 감독들이 자리를 체인지할 것 같은 또 상황들이 오고 있어서 순간 플레이오프가 정식 경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올해 끝날 때까지 골대녀 같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근데 문탁이 형은 다른 거 떠나서 아 문탁이 형은 저거 그 뭐지? 그 노래 그 응원가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응원가 해야 되는데